안녕하세요. 2020년 공채 8회 복통 인생을 시작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뭐 중요한 내용이죠. 네 번째 개면책이 나온 판례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부적합통보의 처분성 관련해서 곧바로 처분 개념으로 들어갔네요. 물론 이 취지는 꼭 써주려고 노력하세요. 폐기물 적합통보, 부적합통보의 취지는 꼭 써야 됩니다. 취지 꼭 써야 되고, 두 번째, 사전결정인지 써줘야 돼요. 그랬을 때 사전결정에 처분성 써줍니다. 주의할 거 뭐냐면 사전결정에 반하는 처분의 적법 여부를 물어볼 때만 사전결정의 구속력이 문제가 돼요. 무조건 다 쓰지는 마시고 사전결정에 반하는 처분이 위법하냐 물어보면 그때만 구속력이 문제가 돼요. 사전결정 이 취지 일단 좀 빼먹었고 사전결정이라는 걸 만약에 못 썼으면 뭐 그럴 때는 처분 개념이라도 쓰는 거죠. 사전결정에는 강학상 개념으로 포섭은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관련 법률, 폐기물관리법 25조 2항 또는 이렇게 구체적인 설문 내용 이렇게 써주면 훌륭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전결정인지 이 부분이 나와줬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답안지죠. 적법하냐? 적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속재량 먼저 써야죠. 그리고 재량이라면 관련 조문을 통해서 재량 여부 판단하고 나서 제한적 심사 방식으로 일탈라면 관련된 내용을 써줍니다. 자, 이 부분의 핵심이죠. 설문의 이 내용을 찾는 겁니다. 구체적인 고려함이 없었다는 표현이 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량권 불행 사태, 여기는 무조건 추가 점수를 받을 겁니다. 이걸 많이들 놓칠 부분인데 이 부분 잘 썼어요. 그리고 물론 뭐 비례 원칙을 추가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재량권 불행 사태를 써주는 게 핵심이죠. 다음. 개발 계획인데, 개발 계획의 법적 성질, 처분성을 이렇게 노마자 이분으로 미리 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물론, 대상적격 파트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빼는 스타일도 있어요. 이럴 때는, 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법적 성질, 줄곧고 처분성 여부,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됩니다. 아, 여기다 썼네요. 강화사 행정 계획인지, 맞다. 그러면 법적 성질, 앞에서 써줬네요. 좋습니다. 미리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거부처분 성립 요건 쓰고 신청권 필요성 그리고 개변청 사실 여기서 보면요 거부는 내용이 처분의 공권력 행사의 거부 이두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이 처분성이 있는지 사실은 위치는 여기입니다. 사안포섭 할 때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써줘도 되겠어요. 자 포섭 아주 잘하네요. 자 의의 이렇게 두줄 써주는 연습 아주 좋습니다. 의의는 두 줄이라도 꼭 써주세요. 그리고 판례, 사안의 경우 이제 검토가 빠지긴 했지만 사안포섭을 제대로 쓰면 뭐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뭐 답안지들이 상당히 좋아요. 검토도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네요. 자, 소결까지 대상적격 충족된다. 기타 소송 요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 업무적격이 인정되고 회부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소위 분한 판단이 필요라는 말도 씁니다. 분한 판단에 필요도 있다. 이게 이제 협의소에 있을 때 학문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아주 좋아요. 짧게 아주 잘 썼네요. 기타 소송 요건으로 사안포섭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요. 거부처분의 사정통지 대상성은 상관없는데 이유 제시와 관련해서 이네 번째 판례는 리딩 판례예요. 리딩 판례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이유 제시의 구체성, 명확성 정도 그거 관련된 판례를 정확히 적어줘야 돼요. 거부처분이 사전통지 대상이냐? 이건 앞에서도 많이 했죠. 이유제시인데 의의 써준 거 좋아요. 상당한 이유제시 여부와 관련해서 쟁점은 이유제시의 정도입니다. 정도. 이유제시의 구체성, 명확성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관련해서 판례는 상대방이 알수 있는 상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상당한 이유와 관련해서 이 판례를 써줘야 됩니다. 처분적 기재사항, 관련 법령 또는 처분에 이르는 전체 과정. 자, 이런 표현들 아주 좋습니다. 이 판례 표현 그대로 써주고 이 판례 표현이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특히 행정 구제 절차로 나가는데 별다른 지정이 없다. 이게 지금 판례 키워드입니다. 소개에서 이렇게 판례 키워드 적어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거 꼭 연습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 제시의 정도와 관련해서 이 판례를 정확히 적어주고 판례 맞게 사안포섭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사의 추가 변경 가능성인데 이 판례를 모르면 사실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는요. 이유 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초 거부 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거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따져볼 만한 종전의 거부 사유, 종전의 처분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동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특이한 판례니까 알아둬야 돼요. 특히나 개변청을 인정한 네 번째 판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관련해서 쭉 봐서 동일성. 자, 동일성이 인정된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실제 판례를 좀 봐줄 필요가 있겠다. 자, 여기는 예시도만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합니다. 다음, 부적합 통보가 사정 절차에 해당되는지. 아, 깔끔하네요. 처분성 인정되는지, 재량인지, 재량이라면 불행사 혜택이 있는지. 아주 좋습니다. 사정 결정인지 쓰고, 사정 결정의 처분성, 통보의 적법 여부 관련해서 재량행위인지. 아주 논리적으로 잘 썼네요. 꼭 예시 답안 보고 쓴 것처럼 잘 썼네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는지, 재량이니까 재량 일탈남용의 판정 기준 쓰고 조문, 그리고 불행사 혜택. 물론 뭐 비례까지 써줄 수도 있습니다. 퍼펙트하네요. 다음, 대상적 계획 충족 여부, 거부 처분 선임 요건. 여기는 지금 아까 답안자와 다르게 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법적 성질을 로마자 2번에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개변청을 쓰면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잖아요. 뭐 일반론까지는 아니지만 계획 변경 청구권 관련해서 인정 여부, 관련 판례 이런 거 써주면 더 좋은 답안지죠. 그리고 포섭은 아주 잘했네요. 다만 거부된 내용의 처분인 공권의 행사의 거부와 관련해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법적 성질이 뭐냐? 결론,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인 공권의 행사의 거부다. 이게 어딘가에는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다 좀 써줬나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일정한 지위가 인정된다. 이거는 부적합이 아니라 적합 통보 받았을 때입니다. 폐기물 적합 통보했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부했던 판례, 첫 번째 판례예요. 얘는 지금 네 번째 판례긴 한데 뭐 써줘서 틀린 건 아닙니다만,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해서 일정한 지위를 인정하고 사실 틀린 표현은 아니긴 합니다. 판례 키워드긴 한데, 왜냐면 일정한 지위가 있다고 봤어요. 판례 원문 다 읽어보면. 그리고 폐기물 적합 통보에 관한 판례도 거기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꼭 틀린 건 아닙니다. 잘 썼어요. 입주하려는 자에게는 이런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인정되니까 개변청 인정된다. 그런 논리가 또 있기도 하니까. 3파수 아주 잘했네요. 다만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처분인 공권의 행사다. 이게 좀 어딘가 들어갔으면 퍼펙트한 답안지가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 1문의 3이 좀 특이하다고 했죠. 사전 통지 의 써주고 거부처분 사전 통지 대상인지. 여기는 뭐 다들 잘 쓰니까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한 이유 제시와 관련해서 이유 제시 의 정도 써주고 내용, 주된 법적 근거와 이유죠. 그리고 처분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요. 그리고 상당한 이유 제시 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이유 제시의 배점에 따라서는 내용까지 써주고 나서 정도가 중요하죠. 이유 제시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는지. 이 판례를 빼먹지 않는 거, 이거 잘했어요. 시간 없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되는 내용은, 목차는 의, 다음에 이유 제시의 인정 기준이라기보다는 이유 제시의 내용과 정도가 되는 거죠. 특히 정도예요, 정도. 즉, 어느 정도 뭐 구체성, 명확성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알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이때 상당한 이유 제시와 관련해서 이 판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실질적 이유 제시가 없죠. 사안에서는 그냥 받은 대로 그대로 보내줬어요. 내용 보면 행정구제절차로 나왔는데 지장이 있을 가능성. 오, 이게 판례 표현이에요. 판례 키워드 그대로 썼습니다. 여기 판례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잘했습니다. 정확한 근거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잘 썼어요. 포섭이 아주 좋습니다. 판례 키워드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조문을 어떻게든 집어넣으세요. 좀뭐 관련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조문을 집어넣으세요. 뭐 예를 들면 폐기물 허가 관련해서 뭐 폐기물 관리법 뭐몇 조, 산업
산업 입지법 뭐몇쪽막 어떻게든 넣어주세요. 첫 주변은 좀 특이하다고 했어요. 앞에서 이미 많이 본 쟁점입니다. 특히 이 판례에서는 동일한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했는데,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판단할 대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1순환에서 판례인 사례 연습에 이 사례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하고 거의 내용이 똑같죠. 그게 시험에 나왔다. 잘 썼네요. 아, 잘쓴 사람들은 판례인 사례 연습을 좀 봤나 보네요. 굉장히 잘쓴 답안지가 많아요. 지금 얘는 모의고사인데도. 다음. 부적합 통보, 사전 결정 이제 이렇게 쟁점이 딱 써주면요. 합격 점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뭐 내용 많이 못 썼어도 처분이 이제 아주 좋아요. 의 써주고 이렇게 상황 표석 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꼭 지금 이 내용을 듣는 분들이 다 70점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합격 점수에 50점 중반까지 가보겠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쓰면 차고 넘칩니다. 재량행위인지 써주고 재량 일탈 남용 여부가 지금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결국 재량권 혜택이 있는지 불행사 또는 혜택 붙여 쓰죠. 좋습니다. 거부처분, 복사 조회사 신청권 필요성, 개입형 청구권 인정 여부. 사실 여기가 중요한 쟁점이니까 여기를 잘 썼어요. 판례도 썼고 사안포섭 좋습니다. 뭐 기타 소송요건 여기다 썼나요? 기타 소송요건도 간단하게 논의해 주세요. 다들 쓰고 있으니까. 다음, 첫 번째 주장의 담보, 목차 잘 잡고 있어요. 거부처분 사정통지 대상성, 판례 견해에 따라서 거부처분은 실체가 없는 소극적 처분에 불과하다는 걸좀 써주면서 기대익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 뭐 논란이 좀 있지만 보통은 사정통지 대상에 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가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절충설도 있긴 하죠. 이유제시가 조금 논란이 되는데 이유제시 관련해서는 이유제시, 여기 정도 썼네요. 이 정도가 핵심이에요.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써줘야 되느냐. 배접에 따라서는 적어도 의, 내용, 정도, 구체성, 명확성, 정도까지 써주면서 관련 판례. 판례에 맞게 소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행정구제절차로 나가는데 지장이 없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야 상대방이 알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걸로 부르는 거예요. 상당한 이유 제시. 이건 이제 나중에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이에요. 뭐 처분서라든가 관련 법령이라든가 처분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떠한 근거의 이유로 처분이 있는지 상대방이 알수 있어서 행정구제 절차로 나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 이걸 써주는 거예요. 지금 암기에서 핵심 키워드로 그리고 그 키워드로 사안 포섭하는 겁니다. 마지막 첫 주변은 앞에서 본 것처럼 대상이 없다는 거죠. 지금 검토할 수 있는 동일성 없다고 판단된다. 당초의 거부 사유가 이유 제시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변경하는데 이게 동일한지 판단하려고 보니까 당초 처분 사유 자체가 너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동일성 여부를 따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어야 첫 주변이 인정되는데 판례가 보니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당초 처분 사유가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어서 내용 자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동 요건이 깨지면 첫 주변 안 된다 이렇게 결론 가는 거죠. 첫 주변이 안 되면 법원은 그런 주장을 배척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추가 변경되는 사유에 근거해서 법원이 판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가 돼요. 자, 오늘은 전반적인 답안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꼭 자체 답을 해봐야 될 그런 행정개혁 파트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